용인대학교 유동훈 선수 입장. 네. 용인대학교의 유동훈 선수입니다. 네, 유동훈 선수는 특기 기술이 앞발에 의한 연속 공격이 특기 기술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홍 선수. 2019년 용인대학교 총장기 협회장기 3위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예. 창명대학교의 조재현입니다. 네, 조재현 선수 앞발 얼굴 돌려차기 특기고요. 상명대학교는 지금 3-4학년 뿐이 없어요. 오. 대학교 팀이 해체 결정을 한 팀이지만 예. 우리 김윤호 감독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 바람은 상명대학교에 앞으로 다시 부활해서 겨루기 팀이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네, 태권도가 이렇게 해야지 발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이 대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동훈 선수와 조재현 선수의 준결승 경기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네. 저 뒤에서 주문하는 게 몸으로 들어가지 말고 발로 들어가라. 그만큼 몸으로 들어간 거는 힘이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네. 저 적응전에 의한 발기술이 연결되어야 되죠. 네. 네. 앞밀기, 뒷발 밀기가 점수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재현 선수가 먼저 포인트를 따냈고요. 저 흔들어 줘야 되겠죠. 아, 돌려차기. 아, 돌려차기. 그만큼 돌려차기 빈틈을 노려서 득점을 땄어요. 네. 압박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손으로 몰아놓고 나오는 기술을 바닥차기 하는 역공격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네. 3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 너무 접근전을만 하고 지금 유효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저 12포인트. 오, 14포인트. 네. 아, 그리고 머리 공격까지. 오, 기다렸네요. 예. 네. 유동훈 선수가 한순간에. 네. 아, 다시 한번 돌려차기. 카바를 해야 돼요. 예. 오, 몸통에 득점 다음에 파우치가 오! 아, 이렇게 경기! 야, 얼굴 그러기예요 지금. 예. 카운터 그러기입니다. 그러기. 정확한 뒤흐르기 차고 얼굴을 맞았어요. 네, 1라운드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어느 순간에 안심하면 안 돼요. 한 순간에 네.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 조재현 선수 상명대 조재현 선수가 뒤흐르기를 받아차기했고 그 받아차기를 다시 역대응해서 유동훈 선수가 돌려차기로 역대응해서 얼굴 타격을 적중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마지막에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네. 자, 밀어차기 초반부. 자, 돌려차기로 이제 연수했던 유동훈 선수였고요. 네. 장군 멍군. 아. 뒤흐려차기 여기서 피하고 아,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조재현 선수가 네네. 상태가 어떻나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면부 쪽에 이 맞으면 네. 뭐 이 눈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시합을 통해서 맞아봤는데 불이 예. 번쩍하고 두 개 세 개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의료진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코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코 피가 나고 예. 있습니다.
큰 부상 아니기를 바랍니다.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거의 디우리차기를 순식간에 피하고 이 다음이죠. 디우레차기 피하고 뒷발 받아차기. 아, 충격이 심할 것 같아요. 네. 1분 이내에 또 경기가 속행되지 않으면 또 라운드 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심판이 주심이 가서 이 경기 속행에 대한 여부를 또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고. 아, 그럼요. 네네. 아, 그래도 일어나서 참가를 하네요. 태권도 예. 정신 이런 것입니다. 정말 피가 줄줄 흘렀거든요. 네, 코에서 피가 줄줄 흐를 정도였는데 네네. 얼굴도 굉장히 빨갛게 부어올랐고요. 네네. 자, 이렇게 2라운드 경기가 시작됩니다. 네. 들어주고 나오는 발차기를 네. 받아쳐야 됩니다. 흔들어 줘야 되죠. 압박을 주면서 페이크 모션 주고 나오는 발차기를 받아쳐야 됩니다. 아, 뒤차기 약간 빗나갔습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아, 유동우 선수의 예, 받아차기로 역대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재현이 네, 몸에 부딪힘이 점수로 이어져서 점수 다시 무효가 됐네요. 무효가 됐습니다. 예. 네. 조재현 선수가 아무래도 이 1라운드 때의 그 충격이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또 집중하고 지금 하면 됩니다. 예. 네. 아, 돌려차기로 포인트. 네. 유동은. 유동 선수 다 옆구리를 계속 옆구리를 파헤치고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세 번 연속으로 발차기가 들어갔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역전에 성공한 조재현인데요.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몸통 연결. 연타가 들어가면서. 자, 이제 2초 남아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2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재현 선수, 야, 아픔을 무릅쓰고 또 태권도 정신으로 또 승리를 가져갔네요. 마지막에 조재현 선수가 연타 공격 퍼붓는데 득점으로 다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야, 상명대 김윤호 감독 지금 작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재현 선수가 얼굴이 좀 부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태권도 정신 또 이겨야 되는 승부욕을 갖고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앞발. 아, 지금 세 번. 뒷발. 예. 그렇죠. 호구의 빈 공각을 전략적으로 파헤치고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명대 팀이 해체되는 시기인데 꼭 불씨가 돼서 팀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1분의 쉬는 시간이 태권도에 자꾸 많은 실업팀 또 학교 팀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 태권도가 더 발전되고 화려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동훈 선수와 조재현 선수. 이제 게이지가 50입니다. 그렇죠. 반으로 줄어들었죠. 3회전. 예. 적극적으로 한두 방이면. 아, 일단 10포인트 따내고 있는 조재현인데요. 앞발의 연. 명 공격! 머리 공격인데요. 네, 안면 공격 30점. 이렇게 되면 조재현 선수가 많이 유리해요. 조재현 선수 10포인트 돌려차기 한 방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시간은 많아요.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조재현 대단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상명대학교 조재현 선수 얼굴에 코피. 태권도 정신이네요. 네. 극복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타격을 얼굴 득점에 타격을 저렇게 했을 때는 사실 번개불이 번쩍이지만 다음 보이지가 않아요. 그다음 여기서 안면 공격이 너무 좋았어요. 야, 안면 공격. 페이크를 주면서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확실한 득점. 예. 이런 득점이 안 들어갔을 때 주심이 잡아주게 되기 때문에 네. 태권도의 공평성, 올바른 득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